영감 내기 노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자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정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30년 동안에 아주 금슬 좋게 잘 살았으니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림살이가 넉넉지를 못해서 세상 구경을 못했는데 세계 일주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이 요정이 막대기를 쫙 흔들자 세계 여행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좀 이상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는 나하고 한 30년 차이 나는 여자와 한번 살고 싶다고. 천사가 막대기를 딱 흔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아버지 연세가 60이었는데 갑자기 90세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또 아니면 자녀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소원,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직장을 갖는 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소원이 있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 그것이 바로 그분의 소원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그러져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고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소원에만 마음이 붙잡혀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제 이 소원이 좀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온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은 넘쳐나는데 제가 동상
이몽이라고 설교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엉뚱한데 가 있고 내 소원, 내 소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의 한가한 변론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목회 서신에서. 그런 뒤에 이제 참된 복음적인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말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물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리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결정이 우리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경제를 보세요. 그러나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범주가 곧 우리 기도의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배타주의적인 경향을 지금 상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의 인식은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 이게 다 설명하기 복잡합니다만은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자칫하면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만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형벌을 받도록 방치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만인 구원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 사실 오늘 디모데서를 읽어봐도 이 전서 속에도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4장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구원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6장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이 구절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보편적인 복음 초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오늘 집사님 아주 체계적으로 기도 잘 해주셨는데 가을 행축을 우리는 또 준비합니다. 10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일 이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기도하느냐,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도로 충분히 쳐져 있느냐가 영혼의 추수를 결정짓는다는 것, 뭐 우리 너무너무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하는 일이 뭡니까?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줄 뿐만 아니라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중재자 제사장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아뢰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우리적인 표현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만큼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통곡하듯 기도하면 소중한 시간만 낭비한 줄 알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총량이 채워지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그분이 기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목회자였던 존 스터트는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말입니다마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진전이 느린 것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이 느린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한 영혼을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싶어서 남편 구원, 자식 전도 위해서 30년, 20년 기도하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진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은 언제 하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은 빼내고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선조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온천에 수없이 많은 신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독점주의자들, 그들은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양한 민족들은 자기들만의 신이 있고 또 그들만의 하나님이 있지만 참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속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죄인을 향한 중보자, 구원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온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축복받았다고 말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누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죽음 앞에 설 테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심판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골깊은 삶의 문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하는데 누가 전해 줘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자, 4절 하반절 오늘 중요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는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게 니콜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한 이 진리는 목회 서신의 진리는 복음과 동의어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핵심적인 진리를 알고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자라고 규정합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몰라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죽어가는 한 영혼을 돌이키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인생을 던지고 개인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잘 알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좀 촌스러운 문구 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복음의 핵심을 잘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이라는 게 진실이라면 그게 그렇게 정말 절박하다면 우리의 자세는 지금보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한 전당포 주인이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옥이 정말 있다면 당신처럼 전도하지는 않겠다고 너무 평안하게 절박함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전당포 주인이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를 깐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제가 언제 한번 전도 설교하면서 그 입시철이 되면 얘는 분명히 원서 내주면 떨어지는 학교인데 하도 막서 원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지 못해서 다음에 딴 말 하지 않기로 각서 받고 원서를 써줬대요. 그런데도 떨어지면 찾아와서 난리를 치겠대요. 아니 정말 떨어지면 안 써줘야지 끝까지 말려야지.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면 정말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절실하게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부스는 전도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구세군입니다. 군대 체제 아닙니까? 사관, 목사님을 사관이라고 불러요. 성미를 군량미라고 하고요. 내 안에는 늘 내 소원밖에 없었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살고 싶은 대로 꿈을 이룰까
그 고민만 우리에게 넘쳐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최근에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뭐 저한테 뭐 화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로 넘쳐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나오는 이런 양 비유에 잃었던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수칙 말씀드렸죠.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잔해라도 거두어야 찾기를 멈춘대요. 근데 그 이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 역시 동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찾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게 탕자 비유. 이런 아들 비유인데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린 그 아들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도 그 초췌한 몰골 보고도 내 아들인 줄 알고 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송아지 잡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심전심.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내 생각, 내 마음밖에 없었고요. 신앙이 초보일 때 내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성숙을 지향하는 신앙의 자리에 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유치부 사요, 유치부. 아직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 간에 아직 유치부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복음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한 영혼을 예배당 짓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날 제가 대구 북일교회라는 데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3대 독자인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예상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저희 집으로부터 한 500m도, 뭐 500m가 뭐예요? 200m도 되지 않는 중국집 아저씨가 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길을 잃었으면 엄마 아빠가 찾아볼 거라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다 묻혀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이렇게 대구를 어쩌다가 가면 신천대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교회가 오른쪽 편에 보여요. 지나갈 때마다 교회보다 누구세요? 그 짜장면 집이 생각나고 그 아저씨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 잃어버린 경험이 없었으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더 멀리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만 지나가도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놓치는 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우리 신앙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일 예배 드리고, 아이고 오늘도 은혜 받았고, 막 설교 괜찮대, 뭐 목사님 넥타이 색깔도 뭐 괜찮더라고.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저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필요도 들어주시지만 주님의 기대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보다 더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성도와 교회의 이유 아닙니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보통 어머니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살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요, 아우 파마 아마 잘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서 정신도 없이. 그래서 뭐 머리를 감고 3시간 동안 여성 잡지 보고, 그래서 머리 잘 나왔다고 좋다고 웃고 나오는데 결혼식장에는 신부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백방으로 소문을 해서 찾고 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보니까 결혼식은 예전에 끝났고 엉망이 됐어요. 이런 엄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정신 나간? 그 머리 예쁘게 나왔다고 딸 결혼식 하는가? 평생에 하루밖에 없는 날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 무슨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가까이에 방치한 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던지기에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명식 예비 태신자 목록표가 이미 나갔습니다. 태신자를 정하시고 또 이 주보 속에 들어있는 행복 매뉴얼, 뭐 늘 하던 일이지만 하나하나 관계와 또 관심을 키워가시고 꼭 정해진 날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